오늘은 천안함 폭침으로 우리 해군 장병 46명이 희생된 지 5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46인 천안함 용사 중한 명인 고 박보람 중사의 모교에서는 그를 기리는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박희봉 기자입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신망이 두터웠고 다리가 불편한 어머니를 항상 걱정했던 소문난 효자 고 박보람 중사. 천안함 5주기인 26일 박 중사의 모교에 선생님과 후배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용맹했던 천안함 용사이자 자랑스런 선배의 영정에 국화꽃 한 송이를 헌화합니다. 후배들은 자신보다도 나라를 먼저 생각했던 선배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된 그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숨을 바쳐가며 지켜냈던 우리나라를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박 중사를 아꼈던 선생님은 아직도 제자에 대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모든 면에 긍정적이고 모든 면에 성실해가지고 상당히 착한 학생이었는데 좀 그렇게 됐습니다. 박 중사의 모교 평택 기계공고는 해마다 3월 26일이면 박 중사를 기리는 추모식을 열어왔습니다. 동문의 넋을 기리고 학생들에게 천안함 피격이 주는 교훈과 안보 의식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애국심과 충정어린 마음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천안함 사태 이후 5년, 박 중사를 비롯한 46명의 꽃다운 청년들은 여전히 그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희봉입니다.